시간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그려볼게. 먼저 손을 잡는 과자 부분 있잖아? 그거를 그려볼 거야. 황토색이 좋겠지? 과자색에 가까우니까 말이야. 먼저 물감으로 세모를 그린 다음에 칠해줘. 예쁘게 안 칠해도 돼. 먹음직스럽게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 이렇게 선을 그려줘봐. 그러면 과자 부분이 완성이 됐지? 이제 초코 아이스크림을 그릴 건데 진짜 초콜릿 같지 않아? 지금 내가 사용하는 거는 나이프라는 거야. 나이프로 물감을 떠서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두껍게 발라보는 거야. 하지만 나이프가 없는 친구들도 있지? 그러면 붓이나 포크로 그려도 돼. 플라스틱 포크 같은 거 말이야. 대신 내가 사용하는 아크릴 물감은 꼭 마르기 전에 씻어줘야 돼. 안 그럼 딱딱하게 굳어서 지워지지 않거든. 아크릴 물감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물감으로 해도 돼. 집에 있는 재료로 한번 그려봐.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조금 흐르는 걸 그려볼 거야.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조금만 지나도 아이스크림이 떨어지거든. 와, 진짜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 이제 진한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초코칩을 찍어줘. 초코 아이스크림 속에 초콜릿이 들어있는 거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벌써 먹고 싶어지는데?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 초콜릿을 발라줘. 이제 배경을 그려볼 거야.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아이스크림 주변을 테두리를 그려보는 거야. 배경이 심심하지 않게 말이야. 나는 형광색을 좋아해서 형광 핑크로 처음에 색을 칠해보았어.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색깔을 또 칠해주었지. 노란과 밝은 파란색 말이야. 배경을 전부 이렇게 채워도 상관없어. 그거는 우리 친구들 마음이야. 나는 다 채우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글씨도 쓸 거거든. 예쁘게 칠하려고 하지 말고 재미있게 칠하려고 해봐. 그림이 더 재밌어질 거야. 오,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 아이스크림을 써볼 거야. ICE 그 다음에 CR 자리가 없어서 조금만 보이게 쓸 거야. EAM 아이스크림. 우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어. 친구들아, 안녕.